이게 무슨 꿈이지? 형님들! 형님들! 어서 제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형님들과 제가 밭에서 곡식을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제 곡식단을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렘넌트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 기억나죠? 이 언약의 꿈은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꿈을 누가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요셉은 이 언약의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렘넌트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요셉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렘넌트들, 이 시간 입은 다물고 코로만 천천히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다 함께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들었어? 어, 그거? 나도 들었어. 그런데 그거 진짜 사실이야? 아버지가 요새만 좋아하는 거였지. 그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의 엄마는 일찍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런 요셉은 어땠을까요? 렘넌트 여러분,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저 요셉처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꿈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안 들리나 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크게 외쳐줄 수 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아니 불이라도 난 거야? 그게 아니고요. 형님들 제가요 진짜 신기한 꿈을 꿨어요. 뭐? 자, 이 신기한 꿈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제가 형님들과 밭에서 곡식을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이 묶은 볕짓단들이 제 볕짓단을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님들의 볕집단이 제 볕집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자, 형님들 어서 저에게 절을 하세요. 잠시만. 얘 봐라.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형님인데 왜 너한테 절을 하니? 아야. 이놈 진짜 웃기네 이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너에게 절할 일은 절대로 없어. 그거 꿈일 뿐이라고. 야 그냥 가자 가자. 아닌데 진짜 그냥 꿈 아니란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안 온다 이거지? 아아아아 행님아 빨리 오거라! 행님아 빨리 오거라고! 아니 너 무슨 일 났어? 아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아니 어디 불이라도 난 거야? 그게 아니라요. 형님들 제가 진짜 신기한 꿈을 꿨어요. 뭐? 꿈? 이번에는요 제 꿈에 해가 보였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11개의 별이 보였어요.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자, 어서 저에게 절을 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형님인데 왜 너한테 절을 하냐고. 맞다고. 이거 이거 웃기네 정말.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지? 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의 아빠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요셉의 이 꿈은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거라는 꿈이야. 하나님 요셉에게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야. 이 꿈을 주신 거야. 자, 아까 봤지? 요셉이 아까 뭐 했어? 꿈꾸기 전에 뭐 했지? 기도했어.
뭐 했어요? 기도. 무슨 기도했어? 어,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망대. 망대가 뭐야? 이게 망대야.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냐면 빛이 비치는 거야. 전 세계에 그거를 상상하는 거야. 그게 망대예요. 그 등대 위에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빛을 상상하는 거야. 알겠죠? 나는 기도의 망대야. 내가 기도할 때 빛이 비추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망대를 쌓을 때, 아,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아도 엄마 아빠가 안 봐도 나는 요셉처럼 어디 가서든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난 기도의 망대를 쌓을 거야 하는 렘넌트들이 있으면, 진짜로 그렇게 할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진짜지? 그 요셉이야. 넌 요셉이야. 너도 요셉이야. 너도 요셉이야.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어, 다시. 나는 요셉과 같은 렘넌트다. 나는 요셉과 같은 렘넌트다. 어, 엄마 아빠가 안 봐도 나는 기도의 망대 그렇게 기도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너한테 주시는 거야. 나이가 어린데, 어린이고 꼬만데, 꼬만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요셉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이 아이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을 꾼다니까. 그 이 아이를 통해서 가정, 가문, 교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형들은 성경에 뭐라 했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야 돼. 요셉을 싫어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면 어? 세계복음화 언약 요셉이 받았는데 나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뭐냐? 캄캄하고 어두워 전 세계는. 왜? 하나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는 렘넌트가, 기도의 망대 비밀 갖고 있는 렘넌트가 가면은 어떻게 되냐? 가기만 하면 빛이 비추는 거야. 237 나라 다 살아나게 돼. 거기에다 여러분이 말해야 돼. 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거 말해주는 거야. 자, 크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기도의 망대다. 요셉의 생각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담겨 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요. 우리도 요셉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도수첩에서 내 생각 마음에 담을 것을 골라보아요.
빌리죠.